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부 정면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탄핵 또 특검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보내주시면 이 3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관영 경북도지사와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죠. 질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특검과 탄핵에 대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 테니까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현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시사 전문 IM피터 임병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황교안 대행이 거부했습니다. 구체적 이유가 있을 건데요. 황 대행이 밝힌 수사기간 연장 거부 이유를 좀 정리를 하면요. 네. 특검이 그동안 충분히 수사했다. 뭐 네. 정치권이 특검 연장이나 법 개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압축할 수 있는데요. 그 특검이 충분히 수사했다 이 부분은 계속되는 네. 의혹이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네.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끊임없이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좀 해당이 되지 않고 정치권의 합의 또한 수사기간 연장 거부 방침 이후 사당이 네. 독재적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은 이 황교안 대행이 좀 자유한국당 입장만 너무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진짜 속사정은 황교안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이자 최측근이었다는 점, 네. 보수 세력의 어떤 차기 대선 주자를 지금 손꼽히면서 네. 뭐 조금이나마 어떤 대권 출마를 고려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네. 그런 사람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을 거부했다고 봐야 합니다. I.M. 피터 씨는 그 어렸을 적에 저기 뭐 무협지 좀 읽으셨습니까? 아, 그렇죠. 주화 인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렇죠. 예, 똑똑한 사람들이 주화 인마를 입으면 어떻게 되죠? 내공을 잃고 몸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죠.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가 있은 직후에 야당에서 탄핵 움직임 있었다는데 예. 바른정당만 지금 불참하겠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야사당이 다 모이긴 모였거든요. 예. 특검기간 연장 불승인 방침을 논의하기 오했는데 여기서 일단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고 네. 바른정당 좀 미루겠다 했다가 오후에 그 바른정당 정병용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그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100번 탄핵되어 마땅하지만 황 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면서 네. 이 어떤 사유가 탄핵할 수 없다고 없는 사유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결국은 자기 당 쪽으로 오라는 건가요, 이거는? 그런 모습도 있겠죠. 예,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바른정당 쪽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한번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황교안 대행의 탄핵은 이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한 시에도 얘기가 됐습니다. 이런 예. 상황 때문에. 앞에서 우리 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예.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최준식 국정농단 사태 시작이었던 정윤회 문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황교안 대행이었고. 그렇죠. 예. 그 이제 은폐 책임이 있었고.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과 총리 동시 탄핵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부담 때문에 국회가 깊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원래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여건은 반드시 검찰에서 기소했거나 법원 판결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네. 뭐 국회에서 했던 허위 증언, 뭐 국회 모독죄나 직권 남용 등을 통해 기소 사유는 충분합니다. 네네. 또한 이제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120석이 넘기 때문에 100명 네. 이상의 발의 요건도 가져졌고요. 근데 다만 지금 대통령 최종 변론 등 뭐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네. 또 중요한 건 2월 임시국회가 3월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이런 시간적 그런 부분 때문에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은 네.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검 수사 기간이 이제 연장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도 물 건너간 것 같고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대부분 조사가 남은 것들은 검찰 쪽으로 이렇게 뭐 넘어가는 겁니까? 예, 일단 특검은 이제 2월 28일 내일로 총 70일간의 수사를 마치게 됐는데 예. 특검이 내일 기소할 인원만 일단 10명에서 15명 안팎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이제 13명, 이들을 포함하면 최대 28명까지 되는데 예. 역대
12차례 특검이 열렸는데 최대 규모입니다. 네. 일단 특검 수사가 이제 공식 종료되면 이들에 대한 수사 기록과 진술, 증거나 수소는 모두 검찰로 넘어갔는데 네,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게 뭐냐면은 이제 그 특검 수사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인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데 네. 이 부회장은 이미 구속 수사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뇌물 수사의 최종 목표인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게 예. 좀 아쉬움을 남고 예.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불구속 기소되시 사건 일체가 다시 검찰로 넘어갈 듯합니다. 예. 우 수석의 경우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했다가 다시 특검으로 갔다가 그렇죠. 다시 검찰로 넘어오면서 야 이게 예. 진정한 우꾸라지라 별명까지 예. 붙었는데 예. 과연 검찰이 이제 제대로 수사할 때 이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검으로부터 이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이전에 이제 특별수사본부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다시 할지 또는 뭐 부패 문제 특별수사단이 어떤 사건을 맡는 방안 등이 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네. 에, 이거는 아마 이제 내일 모레쯤 이제 검찰이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특검이나 헌재에 나오셔서 직접 자기 변론이나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1차적으로 이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나오지 않은 거는 네. 뭐 상관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어떤 대면 조사. 네. 대면 조사도 이제 비공개로 영상 녹화를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이제 검찰의 네. 수사 대부분 이제 영상 음성으로 네. 기록하는 부분이 이게 2007년 형사소송법 네. 개정 시 이제 도입이 됐는데 네. 지금도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의 어떤 강압 수사와 진술 번복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예, 예. 특검에서 이 영상 녹화를 이제 추진했던 부분이 예. 조사 과정의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을 좀 담보하고 예.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돌발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녹음과 녹화를 원했는데 이 대통령이 오히려 이걸 좀 그 찬성을 했어야 되는데. 영상 녹화 때문에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 이 자체가 좀 국민으로 하여금 더 의혹을 좀 갖게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엠 피터 임병도 씨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금 김정남의 부검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 내용은 신경작용제죠. 신경 에이전트인 VX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지내셨고요.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의 정희선 원장님 전화 연결해서 어떤 물질인지 관련 내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독극물이나 이 암살 방법 예상하셨어요? 이런 분야로? 아, 조금 처음에는 이런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렇게 이물질이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예. 네. 이 그러니까 보통 신경 작용제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독 이렇게 화학 뭐 반응을 일으키는 게. 독극물 같은 예.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주변에 예. 생각할 수 있는 게 청산이라고 그러고 청산가리라고 예. 그러고 그러는 예. 사이아나이드 같은 게 아주 크게 이제 독성이 큰 물질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게 뭐 자살용 뭐 간첩들이 오면서 예. 자살용으로도 예. 쓰였고요. 예. 그래서 그거라든가 뭐 옛날에 또 있었던 독침의 성분 네. 그 네오스티그미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했죠. 예. 이걸 왜냐하면 이 그 신경 독인 이런 VX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독성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쉽게 사용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기가 좀 어려워서 저도 지금 같습니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으니까 네네. 신경가스, 독가스를 한번 맡아보지 않습니까? 화학가스를. 네네. 그렇죠. 체류가스, 뭐 대학 때는 체류가스를 워낙 많이 맡았고요. 근데 이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아,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아, 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어쨌든 이 VX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 중에는 뭐 가장 맹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물질 중에는요. 네. 예. 그리고 워낙 이걸 만들 때 네. 이제 독일에서 만들었던 게 있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국에서 만드는 걸로 돼 있고요. 아,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뭐 G 시리즈, V 시리즈 이렇게 이제 시리즈가 다르게 돼 있는데 예. 그 95년에 일본 지하철에서 그 살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예, 예, 예. 네, 그때도 사망자가 많았고 아주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살인 가스 같은 기화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화가 돼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됐던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살인 가스에 비해서도 이게 독성이 훨씬 크거든요. 아, 뭐 언론에서는 100배가 된다 뭐 이런 말을 네,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피부로 통했을 때는 충분히 100배까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배라는 말이 같은 양의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한 사람 죽일 것보다 100사람이 죽는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럼 VX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몸에 노출이 됐을 때 네. 어떤 걸로 노출 경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네. 호흡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직접 섭취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눈이라든가 피부 같은 걸로 들어갈 수가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투입 경로는 좀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독제는 있습니까? 해독제는 그 이게 사실은 화학적인 구조가 예. 우리가 농약으로 쓰고 있는 유기인제 농약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 유기인제 농약에 쓰인 게 워낙 부작용도 거의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예. 그걸로 쓰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트로핀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예. 그런 걸 쓰면은 그 해독은 할 수 있습니다. 아, 두 여자 용의자들이 독성 물질을 손에 바르고 오른손 왼손 뭐 서로 다른 걸 발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 김정남이 얼굴에 문지르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일부 감염이 된 것 같아서 가벼운 호텔에 돌아와서는 뭐 가벼운 통증이나 구토 증상을 보였다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제 어렵죠. 그게 설명하기가 예. 왜 그 피부에 바른 사람은 사망을 했는데 네네. 그래서 자기 손에 묻힌 사람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그 VX 같은 게 어떤 게냐 워낙 독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생산이라든가 저장을 할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물질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예, 예. 두 개를 만들었다가 예. 정말 사용할 때 예. 두 개를 합쳐서 썼을 때 이제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이걸로 예. 얘기하면 이게 좀 설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 사람이 한 가지 물질을 하고 예. 뭐 A라는 물질을 한 다음에 또 B라는 물질을 했었을 때 네. A라는 물질 자체, B라는 물질 자체는 독성이 없는 거죠. 네. 그랬다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그게 커다랗게 독성이 나타나니까 네. 그래서 A라는 물질을 바르고 난 다음에 B라는 물질 다시 발랐을 때 그때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A 네. 먼저 그 뒤에 뭐 베트남 여자가 끌어안았건 어쨌건 간에 먼저 한 사람이 네. 얼굴에다 바르고 뒤에 오는 사람이 그다음에 물질을 발랐다고 치면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는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염됐을 그 때. 예. 네. 그래서 이제 두 여자가 용의자들이 손 씻기러 갔단 말입니다. 제가 네. 방송 중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번에 국정원에 근무하셨던 분에게 네. 이 수도꼭지를 만졌을 것이고 네. 어쨌든 이렇게 물로 씻고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런 과정에서는 전혀 뭐 감염이나 뭐 추가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손에서 흡수, 이제 손에서 흡수 사람으로 먼저 본다면 손에서 이 흡수되는 게 사실은 피부가 예. 그렇게 쉽게 흡수되진 않거든요. 예. 그렇게 흡수가 바로 되진 않으니까 예. 이 사람한테는 조금 늦게 있었을 거고 물로 씻었으니까 사실 이게 물에 그렇게 잘 녹지는 않는 물질이에요. 예. 그렇지만 물에다가 씻었고 비누로 다 칠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씻어 나갔겠죠. 네. 예. 그 VX 독성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중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은 이게 액체 상태로 되죠. 그리고 예. 이게 그 살인하고는 틀리 예. 살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화가 되거든요. 기체화가 예.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흡수가 서서히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근데 뭐 그래서, 예. 예.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노출됐었을 때 증상 예.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김정남 경우를 보면 30분 동안 이렇게 병원까지 공항 지하 1층에 있는 병원까지 갈 때까지만 해도 그냥 자기 발로 걸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흡수가 늦게 되는 거였죠. 예. 네. 그러니까 빨리 되는 게 아니었고 예. 흡수가 늦게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있는 거죠. 만약에 기화가 되는 물질이었으면 바로 좀 변화가 있었을 텐데 네. 그렇지는 않으니까 흡수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국회에서 정보위원회도 열리고 했는데 네.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청 발표도 그렇고 그 안에서 말레이시아 안에서 제조될 가능성도 있다. 뭐 주사기도 나오고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재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게. 일단은 원료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합성할 수 있는
그 화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좀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가 있지 않고 또 만들 수가 그렇군요.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재료.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워낙 독성이 크니까 좀 설비가 좀 필요하고요. 예. 네. 그 원장님이 보시기에 북한 관련 사건 수사에 이제 많이 참여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북한이 사용한 독극물이나 독침에 어떤 성분, 저는 옛날에 이 군 근무를 했을 때. 네네. 이런 쪽에 내용을 제가 번역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왜냐, 그럼 주유소에 이렇게 사람이 잠시 이 주유를 하고 기름값을 내려간 사이에. 네. 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손잡이에다가 약간 이렇게 유리가루가 섞인 독극물을 바르고 가면 문을 열려고 할 때 그 유리가루가 이렇게 피부에 피를 일으키면서 감염돼서 죽거나 이런 것도 제가 번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독극물이나 독침에 어떤 성분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북한 쪽에서 사용한 게 좀 궁금해서요. 여쭤보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기 청산이라고 그러는 거. 네. 그러니까 청산, 가리, 사이아나이드 그게 아주 많이 쓰였었죠. 그러니까 자살 목적 같은 경우로 네. 앰플 속에 넣어갖고 와서 뭐 깨불어서 자살한다든가.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청산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였고 왜냐하면 이게 치사량도 좀 적은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0에서 300mg 정도면 치사량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많이 쓰였고 그다음에 이제 독침 성분으로 쓰였던 게 그 네오스트김이라는 게 있었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근데 독침 성분 같은 게 청산보다는 뭐 독성이 한 5배 이상 큰 걸로 돼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200mg, 300mg 잘 감이 안 와서 어느 정도가 아, 200mg, 뭐, 300mg입니까? 네. 우리가 쌀로 한 몇 톨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예. 작은 양이죠. 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간첩에 의해서? 국내에서는 그 사이아나이드 청산에 대한 거는 근데 국내에서보다는 우리가 그 대한항공 사건이라든가 예, 예. 뭐 그럴 때 우리가 좀 멀리서 알게 됐죠. 예, 그 네. 옛날에 강릉에 침투했던 그 저 무장 공비들 잠수함 난초됐을 때 네네. 그때 일부가 이 청산가루를 먹고 앰플을 먹고 뭐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간첩들은 갖고 온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군요. 네네. 유엔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이거는 뭐 대량 살상 무기로 돼 있어서 네. 일단은 뭐 제조도 유통도 금지가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됐으니까 네. 어떤 글쎄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게 앞에서 이제 그 일본의 지하철 가스 사건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네. 혹시 우리나라에 이제 만에 하나 그래도 네네. 지금 뭐 지하철에는 방독면도 구비가 되어 있고 다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만약에 하나 진짜 뭐 가정하기도 싫은 내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일반 사람,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대처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독성이 크기 때문에 작은 양으로 네. 우리가 그 바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이제 요 물질들이 이제 지용성, 그러니까 우리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 성분 같은 데 이제 녹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씻을 때 그냥 물로만 씻지를 않고 예. 조금 그러니까 비누도 쓴다든가 아니면 비누 위에서도 우리가 수산화 나트륨에서 알칼리성이 좀 강한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거 같은 거를 좀 갖고 씻는다든가. 예. 그 과산화수소 같은 거로 좀 한다든가 해서 무독화를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게 아주 필요하죠. 네. 그래서 빨리 비누로다가 손을 닦고 뭐 이러는 게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이상한 말씀 같습니다만 007 영화를 보면 그 독극물에 이렇게 감염됐을 때 소금을 입에 넣고 결국은 토해내는 그런 모습도 봤거든요. 먹었을 땐 그렇죠. 아, 먹었을 땐. 아, 먹었을 때는 그 사실은 토해내야지 위 세척을 예.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피부 같은 거로 다 흡수가 될 수가 있고 네. 또 우리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쪽을 그러니까 소금보다는 어쨌든 손 같은 데는 알칼리성이 좀 있는 걸로 다 빨리 닦아내는 게 더 무독화하는 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하여튼 뭐 그렇죠. 북한이라고 하는 이 집단들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 되어가지고요. 네네. 무슨 일을 할까 뭐 모든 것을 다 미리미리 한 번쯤은 생각해 놓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의 정희선 원장이었습니다.
3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있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도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